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과 함께 최강의 사단이었던 24단의 흑역사, 대한민국과 국군에 큰 충격을 주었던 유은학 중령 월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10월, 말하자면 박정희 유신 정권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시점이죠. 당시 24단 소속의 대대장으로 연천일대 비무장지대를 담당했던 유은학 중령은 오전에 갑자기 DMZ를 순찰한다며 무전병과 운전병을 데리고 지프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부대를 떠나 철책선 근처에 도착한 유은학 중령은 차를 멈추게 하고 권총을 꺼내 두 사람을 위협하면서 같이 북으로 가자며 월북할 것을 강요했는데, 무전병 오봉주 일병은 총을 들고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는데, 운전병은 자신은 갈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유중령은 운전병의 발에다 즉시 한 발을 쏜 뒤 부상당한 운전병을 방치한 채 지뢰 매설 지역을 피해 역곡천을 따라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군에 비상이 걸렸고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그는 격분하여 재떨이까지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전방 경계부대를 책임지는 현역 대대장이 월북한 사건이고, 이는 아직도 현역 장교 중 최고위 계급자가 월북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회의 끝에 대통령 지시로 즉각 24단을 비무장지대 임무에서 배제시켰고, 양평의 5사단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단장, 연대장은 해임되었고,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부대 내에서 일어난 풍파는 엄청났다고 하죠. 군 당국은 당시 그의 월북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측이 전단지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심지어 미모의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까지 나오자 군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했지만, 그가 북에 있는 것은 스스로 월북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그들을 납치해간 것이라 왜곡 보도를 냅니다. 실제로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이걸 믿고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 비서장 회의에서 납치 장병을 송환해줄 것을 북한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은 후에 드러나게 되죠. 유은학 중령은 전북 출신으로 여산중, 전주공고를 졸업하고 갑종장교 182기로 임관했으며, 대대장 보직을 맡기 전에는 보병학교에서 우수 전술 교관이었을 정도로 실력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중령은 육군의 군사 교리, 전술, 작전사항 등에 대해 훤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전방 경계 작전을 책임진 대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은 더더욱 컸습니다. 장교 단 한 사람이 월북한 것 때문에 육군 전체가 군사 교리와 전술, 작전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했고, 최전방의 배치나 여러 기밀사항도 수정을 봐야 했죠. 이것을 금전적 손실로 생각하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월북을 해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군은 단지 그의 사생활 문제, 술이나 도박 등으로 대충 처리했지만, 동기들의 증언에서는 고지식한 면이 있지만 그를 성실하고 유능한 장교라 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는 대대 전술 훈련 평가에서 꼴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대대장들이 평가관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격분하여 불만을 품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스타일이었고, 또 전술훈련 우수 교관을 거치기도 했던 그가 로비를 하진 않았을 것이고, 꼴등을 한 것은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PX의 공금을 빼돌리다가 걸렸다는 썰도 있고, 부하들에게 밤을 모으게 시켰다가 걸렸다는 좀 황당한 썰도 있으며, 보안대의 횡포 때문에 월북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저런 썰들이 너무 많아 정확히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가 공산주의자라 월북했다기보단 이런 여러 썰들이 나오는 것과 그가 그전까지 문제없이 최전방 대대장의 직무를 다하고 있었음을 생각해볼 때 분명히 어떠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인물, 바로 유중령에게 협박당해 차를 몰고 북으로 사실상 강제로 끌려간 무전병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소름 그 자체 아닙니까? 멀쩡히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이 어느 날 대대장이 와서 따라오라 하더니 갑자기 총 들고 북으로 가자고 협박을 해서 그야말로 강제로 월북을 하게 된 사연인데, 유중령이야 사실 북에서도 이용해먹고 써먹을 때가 많은 인물이라 할 수 있기에 인민군 대령 대우를 해줬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오봉주 일병은 어떤 대우를 해주는지 알 수가 없고, 가족들과는 강제로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게 전하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말 그대로 악몽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후유증만 따로 없다면
다리에 권총을 맞고 부상당한 운전병이 오히려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담으로 전두환의 최측근이었고 훗날 12.12에 가담하기도 하고 5공화국의 실세가 되는 이학봉은 이 사건 때 기무부대장이어서 목이 날아갈 뻔했는데 그가 하나회였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당시 이 사건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조사했던 중정의 인물이 훗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휴전 후 가장 높은 계급의 현역 군인이 월북한 대사건이었고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병까지 데리고 북으로 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육군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친 불명예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죠. 사실 군에서 월북자는 450명이 넘고 심지어 주한미군에서 월북한 사람도 6명이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뭔가 군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은데 때문에 군에서는 뭔가 사소한 낌새라도 있는 인물은 가급적 최전방 요원으로는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알려진 썰 중에 정말로 보안부대의 갑질이나 로비 관련 일화들이 그 주된 이유라면 유능한 장교가 월북하게 된 이유에 분명히 우리 군의 자체적인 잘못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진실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유중령은 그렇다 치고 안타까운 우리의 젊은 사병이 가족과 생이별하고 전혀 미래를 알 수 없는 북으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끌려갔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와 군이 철저한 신경을 써야 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교훈을 동시에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교가 정당하지 않은 부분으로 개인의 평가나 군내에서의 본인의 위치에 좌절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 죄도 없는 사병을 범죄 행위에 말려들게 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